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기사에서만 보던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신문에서 4년차 기자 임재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년, 만으로 1년 됐는데 연차로 따지면 3년차 경제부 기자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제 글만 쓰다가 이렇게 영상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배? 그럼 제가 MBTI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랑 한 기자가 이번에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코너명은 무엇이냐? 무엇이냐? 매일 알려드림, 줄이면 매알. 저희가 이제 가벼운 주제부터 또 무거운 사건 사고까지 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매번 뭐 기사로만 이렇게 보여드렸다가 이제 영상으로 좀 재밌게 좀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신문사 하면은 고리타분한 사람들만 있다, 뭐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상 제가 신문사 들어가 보니까 제 나이 또래 젊은 기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네, 우리처럼. 저희처럼 딱 우리 나이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사를 쓰잖아요. 기사 안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그 댓글을 소개하는 것도 같이 영상에 담아볼까 해요. 저희를 향한 욕도 저희가 이제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결혼식장에 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결혼식장은 사실 미래에 결혼할 와이프랑 와야 되는데 왜 지금 한 기자랑 왔는지 조금 좀 그렇다. 사실은 우리가 2년 뒤 여기 설 수도. 자, 두 분 진정 좀 하시고 일단 오늘 여기 왜 오셨냐면 주제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을 협찬해 주신 우리 수성호텔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시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실 근데 수성호텔 제가 친구들도 여기서 결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구 경북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수성호텔을 좀 많이 찾는다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훗날 우리 임 기자님께서도 수성호텔에서 결혼하시기를 기원해보며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이다 또 미혼이다 말이 많잖아요. 사실 그 청춘들은 왜 결혼하지 않을까? 사실 두 분도 저도 결혼 정년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오늘 결혼에 대한 주제를 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주제가 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왜 결혼을 하지 않냐 이거네요. 암울하네요. 큰일입니다. 저희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정말 결혼하려는 의지가 확 꺾였어요. 지금 이게 통계청을 보니까 하는 게 좋다고 답한 그 20대 비율이 2006년에 65%였는데 2022년에 35%가 됐고 30대도 59%에서 40%로 떨어졌어요. 하는 게 좋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을 왜 안 하는가? 이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돈이에요, 돈. 하다못해 데이트 비용, 뭐 영화 봐야지, 맛집 찾아다녀야지, 어디 가야지 이러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연애가 잘 성공을 해서 결혼까지 간다고 하면, 한다고 치면 또 결혼식장 예식장 잡아야 되고 수성호텔 뭐 피오니홀 잡아야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또 결혼할 거면 여기서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럼 수성호텔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결혼한다고 해서 집 필요하죠. 살 집. 차 필요하지.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막막한 거지 이제. 같이 늙어 죽읍시다. 근데 안 그래도 최근에 선배가 기사를 쓰신 게 있던데 신혼부부 한 90%가 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근데 또 이런 기사 보면은 또 이제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기사 댓글 보니까 이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적당한 집도 못 사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 뭐 그 뒤에 얼마나 숨막히게 살지 미래가 뻔하다. 결혼은 중산층 이상 문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 사실 돈 필요 없지. 책임질 수 있어요, 이만. 지금 저희 18만 구독자 있는 거 아시죠? 야, 제가 나 보고 있어요, 지금. 정직하게 얘기해. 돈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이거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만날 장소가 없다. 요즘 이제 자만추라고 하잖아. 그렇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하려면은 어딜 가야 되나요? 갈 데가 없어. 자연스럽게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 회사 집. 낮에 일하고 밤엔 술 먹고 너무 바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전 또 이게 문화 충격 받았던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미팅을 주선해 주더라고요. 아, 지자체에서 약간 결혼 정보 업체처럼 해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한 기자는 이렇게 나라에서 소개팅이나 결혼을 좀 주선해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까지 만날 데가 없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자연스러운 자만추가 과연 되는가? 결혼하고 애 낳고 여기까지 다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나? 그 결과가 어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일단 나라에서 이렇게 판만 깔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많은 솔로들이 이제 결혼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결혼을 주선해 주시는 그 지자체가 여기 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좀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서구청 결혼장려팀 정홍예 주무관입니다. 아무래도 달서구에서 이제 청춘들의 결혼을 위해서 이제 결혼 장려팀을 꾸렸다고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계기가 아마 있을 텐데 좀 어떤 게 시작이 됐을까요? 네, 그 달서구 인구가 61만 명대로 유지하다가 2016년 들어서 59만 명으로 감소했어요.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응원해주기 위해서 결혼 장려 사업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해서 2016년 7월에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 팀을 신설하게 되었고 올해로 이제 9년째 맞이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뭐 정부 제도나 이런 거네.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과물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잖아요. 이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만남부터 시작을 하게 해주면 그러니까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최초니까. 네. 근데 이제 고고 미팅 이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우리가 진행하는 고고 미팅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바쁜 직장 생활로 만날 기회가 없으신 미혼 남녀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5대5 소규모 미팅이에요. 1년에 5번에서 6번 진행하고 있고 참가 자격은 주소가 달서구에 있거나 직장이 달서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 정말 솔로가 많은데 저희는 중구에 있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좀 안 되나요? 저희도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너무 급한데요, 지금. 우리 달서구랑 협약 기간을 맺은 기간 종사자들도 참여 가능한데 이게 매일 신문도 우리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도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정말 이쯤에서 제일 궁금한 게 9년 정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네네.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고 미팅을 했고 커플도 됐다가 결혼도 이어지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성과가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그램을 다 합하면 고고 미팅을 포함해서 69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참가자는 약 12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커플이 된 분이 227커플 되고 결혼까지 하신 분이 최근에 결혼하셨는데 14번째 커플이 탄생하였습니다. 네. 아, 근데 커플이 정말 많네요. 아, 네네.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제 구청에서 진행하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고고 미팅으로 만약 결혼하게 되면 혜택도 좀. 우리 만남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이제 50만 원 상당의 결혼 이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청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는 그 기관 특징에 맞게 진료비 할인이나 또 웨딩 패키지 할인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결혼한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주임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아, 저는 미혼입니다. 주임도 주임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님. 네, 여유가 있다면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네. 아, 급하세요. 어떤 결혼 정년기에 뭐 부모가 찾아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우리 달서구청 프로그램이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전화 문의가 좀 많이 오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20년부터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 데이라는 그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행사가 직장 생활로 바쁜 자녀들을 대신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위나 며느리를 찾으러 나오는 일종의 예비 사돈 만남 프로그램이에요. 지금까지 9번 정도 했는데 62커플이 탄생했어요. 성과가 좋네요. 성과 엄청 좋네요. 저희 부모님도 한번 가보라고 하면 될까요? 아, 네.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 부모님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뜯어 말릴 것 같아요. 엄마! 이러면서 왜 그러냐! 이러면서 안 급해요? 그리고 이게 달서구에서
처음 최초로 이제 하긴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따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결혼 장려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의 사업을 좀 벤치마킹 하고 싶다는 문의가 자주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청은 이제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그런 청년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간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거니까 그거를 뭐 처음에서 신분을 좀 보장한다거나 좀 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도 있나요? 아, 네.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사항 같은거나 필요 서류를 받아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구청을 믿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참가자분들이 믿을 수 있게 신중을 더 가하여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보증이 확실히 되겠구나 하는 이상한 좀 믿음이 생기잖아요.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오늘은 결혼 적령기인 청순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달서구청에서 저희같이 이렇게 솔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개팅도 시켜주고 결혼까지 이어가게끔 하는 걸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또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소대구알!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